해석 문장 먼저 좀 볼게. 여기 보시면 if절로 돼 있죠? 그쵸? 그리고 you will find that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문장 패턴인데 이해 볼래?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if you will find if you will find that if you will see 여기서 see는 find랑 문맥상 같은 말로 보면 돼. 이게 간혹가다 빈칸 문제를 풀면요 이렇게 빈칸이랑 같은 패턴의 문장들이 드러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얘네들이 고3 모의고사 기출이나 수능 문제 풀어보면 아 진짜 뭔 무슨 소리야 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 지문들에 가만히 보면은 빈칸 문장하고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는 문장들이 있거든. 그럼 그런 것만 만약에 눈에 띄어서 찾았다 라고 하면 그것만 대답하면 돼. 그거를 해석을 잘 해보고 빈칸에 껴맞추면 퍼즐 짝맞추기 잘하면요 답 찾을 수 있어요. 그 지금 if 빈칸과 같은 형태의 if 절 주절 두 개의 문장에서 그 you will find that 대절 you will see that 대절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 you will find that 땡 이하를 알게 될 것이다. 요거부터 여기서부터 밑에서 네 번째 줄 봐봐. 이해를 알게 될 것이다. There are hardly any of these material objects. 오브젝트가 hardly 거의 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That have had no connection.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오브젝트가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누구랑? 다른 사람들이랑. 그럼 결국에는 다 다른 사람들이랑 뭐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Connection.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지. 그치? 사람들과. 이 얘기잖아. 그 다음 두 번째 if절 볼래? You will see that, 대니안 알게 될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coming to being as a result, 결과로서 나온다는 걸. 오케이? 이게 직역을 하면 모든 물건들이 being, 뭐뭐인 것으로 들어온다. 어? 결과인 것으로 결과로 존재하는 것으로 들어온다. 결국에는 결과로서 존재한다 이 얘기야. 뭐의 결과? 노력의 결과. 많은 사람들. 됐어? 간접적이던 디렉트리부터니까 직접적이던 간접적이든 간에 많은 사람들의 노력의 결과로서 이러한 모든 물건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될 거다. 그럼 결국에는 개인이 아니라 사람들의 사람들의 노력 개인이 아니라 사람들의 노력 그럼 답이 보이죠? 몇 번이 돼요? 4번밖에 없잖아 그치? 간혹가다 이런 식의 패턴들이 있다고. 그 수능, 그러니까 내 기억이 남는 게, 그 수능에서, 수능이나 모의고사, 모의고사에서 31번부터 34번까지가 빈칸이잖아. 보통 33번하고 34번이 제일 이제 어렵다고들 많이 얘기하는데, 물론 31번에서 오답들이 더 나올 때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보통 이런 33번, 34번이 제일 어렵다고 하는데, 내 기억이 맞으면 이런 34번에서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그러니까 근데 34번이 아니라 다른 빈칸 문제에서도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읽었어. 근데 너무 글이 어려워.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잘 찾아보면 빈칸 문장과 패턴이 비슷한 그런 문장들이 보일 때가 있다. 그럼 그런 걸 딱 보이면 그걸 딱 잡고 물고 들어지 않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껴맞춰서 풀 수도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넘어갈게요 7번으로
미녀와 야수 이야기인데. 미녀와 야수. 보자. Remember, 기억해라. Beauty and the Beast. Beauty가 미녀고 Beast가 야수죠. 기억해라. 여기 Remember지. 여기 앞에 대시 생략돼 있는 거야. 아니다. 미안. 여기로 옮길게. 여기로. 접속사 대시 생략돼 있는 거야. 기억해라. 미녀와 야수에서 미녀는 need not need the beast change. 야수가 변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그녀는 took him 그를 받아들였어. As he was. was는 존재를 나타내는 단어거든요. 비동사가. 그러니까 비동사는 존재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지. I don't know who I am. 난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그럼 나라는 존재를 모르겠어. 또는 내 정체성을 모르겠어 이거잖아.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내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난 누군가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비동사가 가지고 있는 뜻이 어떤 존재 정체성에 관한 얘기. 그러니까 as he was 그 모습 그대로 됐습니까? 그를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그리고 그를 가치 있게 여겼죠. 뭐에 대한? good quality에 대한. 됐니? 됐습니까? 자, 그리고 요거 읽어볼게. 여기 she did not pity. 그녀는 she did not pity. 이 다섯 번째 줄. 그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뭐에 대해서? Being what he was. 얘도 봐봐. What he was. 그 자체인 것. 됐어? What he was. 여기서도 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는요? 이거 해석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모습인 것. 오케이? 그 모습으로 있는 것. 이렇게 해석을, 의역을 하시면 되는데, what he was. 이것도 결국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who I am, who he was, what he was. 그 모습. 그의 본 모습. 이런 걸 나타내는 절이에요. what he was. 그의 모습인 것에 대해서, 그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동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try to change, 그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대. 이 there이는 부사입니다. there이는 부사여서요. 거기에란 뜻으로 해석을 해요. 즉, 얘가 부사니까 rise가 동사고 lesson이 주어. 교훈은 그 거기 안에 있다. 그녀는 treated him, 그를 대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접했기 때문에, 어떻게? Without any prejudice. prejudice, 편견 없이 대접했대. 그래서 그는 freed, 또 자유롭게, 자유로워져서, 그녀의, 미안, 그의 최고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대요. 어때요? 뭐 이런 얘기고. 결국엔 정리하면은, 뷰티는, 미녀는, 결국에는 그 야수의 모습, 왕자, 원래는 왕자죠. 야수의 모습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다. 뭐 이딴 얘기지? 왜? 뭘 보고 알수 있어? 계속 이런 얘기 하잖아. 이런 거 보면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 구문 하나 보면 이 여기서 대신 무슨 대신이냐면 접속사 대신이에요. 뒤에 완전한 절의 형태가 와 있는데 여기까지가 뭐가 돼? 주어야. 그리고 동사. 읽으면서 저렇게 문장 흥분을 구분할 수 있었어야 돼. 봐봐. That his true self, 그의 진짜 모습은 그의 진짜 모습이 happen to be a handsome prince. 그의 진짜 모습이 잘생긴 왕자님이 되었다는 것은 쇼즈 보여줍니다. 상징적으로 댄리아를 보여줍니다. 그녀가 보상받았다는 걸 크게 언제? 그녀가 프랙티스 실천했을 때뭘 실천해? 요거죠.
없어지는 모습에 신경을 안 썼다고. 즉,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맞지? 야, 미녀와 야수에서 이 포인트는, 글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미녀가 야수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을 합니다. 여기서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사랑했다는 걸 알고 있잖아.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 가치 있게 그래요. 그쵸?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인 거니까, 여기에 대한 보상이라고 볼수 있고, 다음 몇 번이야? 1번이 될 거야. 하지만 나는, 너희들 이 내용 어떻게 생각하냐? 하지만 나는 여기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왕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 야수의, 그러니까, 아, 잠깐만, 말 꼬이요. 야수의 모습 신경 쓰지 않고 야수를 사랑했다. 나는 그 야수의 자산을 보지 않았을까? 건물주에. 그쵸, 엄청난 성주인이잖아. 안 그래? 건물주에. 왕자인데, 물려받을 상속유산이 얼마나 많겠어. 그 자산에, 난. 내가 너무 선물 같니? 너희 부인할 수 있어? 부정할 수 있어? 어? 외모가 아니라 자산. 너무 낙담하지 마, 얘들아. 너희도 미녀 뷰티와 결혼할 수 있어. 자산이 없어도. 그 결혼할 때 있잖아, 어? 얘들아. 나이 먹어서 하지 말고, 어? 어렸을 때. 못 모를 때 결혼해야 돼. 내가 정말 좋아하는 아름다운 뷰티 여성이 있다. 그러면은 어렸을 때. 나이 먹어서 하려면은 힘들어. 못 모를 때 이게 막 결혼해야지. 너희가 원하는 이렇게 이상형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우리 결혼 빨리 하는 게 좋은 거 같아. 나이 먹어서 하면 힘들어. 그러니까 뭐 어떤 물질적으로 힘들다기보다는 몸이 힘들어. 애 키우기도 힘들고. 그리고 결혼해야 돈이 더 빨리 모일 수도 있어. 남자들은, 특히 남자들, 여자도 마찬가지고 혼자잖아. 연애할 때 혼자 살고 그러면 돈 많이 써. 근데 결혼하면 돈을 저축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혼하는 게 돈도 더 빨리 모이고 그래. 근데 요즘엔 그 분위기가 그렇잖아. 뭔가 다 준비해놓고 결혼하려고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결혼이 늦어지는데, 그냥 같이 빨리 결혼해서 준비하면서 만들어가는 것도 난 괜찮다 생각을 하거든. 물론 뭐, 각자 알아서 결정할 일이지만. 8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거기 구문 먼저 좀 얘기하면 여기 동사 나와 있으니까 얘는 주격 관계 대명사로 포지션을 꾸며줍니다. 자, 근데 뒤에 형태를 보니까 이게 오형식 동사고요. It가 감목적어, possibly 목적격고. 뒤에 나와 있는 투부 정사가 뭐야? 진목적어. 감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이라고 구문에 해당되는 거죠. 보통 문법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여기 목적격보 자리에 부사 써놓고 맞냐 틀리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 자리는 지금 어쨌든 형식상의 감목적어, 명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니까 형용사를 써야 돼. 해석해볼까? 해석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가능하게 하는 위치, 자리. 뭘 가능하게? To be left alone, be left, leave의 PP 형태입니다. 그래서 남겨지다, 남아있다, 혼자 남겨지는 걸. 됐어? 진목적어, 혼자 남겨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자리. In silence,
말 없이 침묵으로 됐습니까? 감옥적으로 침묵적으로 보면 말 없이 혼자 남겨지는 걸 가능하게 하는 위치. 감옥적으로 침묵적으로 보면 해석하는 거 어렵진 않지. 첫 번째 주의 내용 좀 볼게요. 19세기 유럽의 레일웨이 캐리지, 객차야, 객차. 그래서 패신저가 타는 탑승 칸을 얘기하는데, 이 객차는 플레이스드 놓아두었습니다. 그 객차에 6개에서 8개의, 아 미안, 패신저니까 6명에서 8명의 승객들을 놓아뒀어. 어디에다가? 컴파트먼트, 칸막이 객실에다가. 여기서 외우는 관계부사로 컴파트먼트를 꾸며줘. 그들이 faced one another, 서로 서로를 마주 볼수 있는 칸막이 객실에다가 6명에서 8명을 놓아두었대요. 되니? 자, 이러한 종류의 시팅 플랜, 어떤 좌석, 배치. 여기서 플랜이 계획이라는 뜻인데, 시팅 플랜이니까 어떻게 앉을까 계획을 짠 거잖아. 그냥 편하게 좌석 배치라고 합시다. 이런 좌석 배치는 was derived. 자, derive란 단어 A from B의 형태로 뒤에 쓸수 있는데, 이 derive는 이런 뜻이 있어요. octane, gap 이런 뜻으로 뭐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A를 얻어내다, 끌어내다. B로부터 A를 얻어내다, 끌어내다. 근데 지금 A가 앞으로 가면서 BPP의 수동태가 된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은 생각해봐.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느냐? 얘는 그냥 이렇게 came으로, was derived는 came으로 해석하셔도 돼요. 자, large horse drawn, 큰 말이 끄는 마차. 초기에 말이 끄는 마차에서 나왔다. 이런 좌석 배치는. 자, 그것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 as transiting, 그 기차에 좌석으로 등장을 했을 때, 이러한 arrangement 배치는 provoked, 일으켰습니다. 야기했습니다. 만들어냈습니다. provoke. 뭐를? A sense of the embarrassment, 당혹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provoke, 불러일으키다, 만들어내다, 뭐 야기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당혹감을 만들어냈는데, 누구의? People,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 Facing each other in silence, 침묵 속에 서로를 마주 보고 있는 사람들. 미안. 마스크 쓰고 말하려니까 자꾸 목이 말라. 정리하면 초기 객실의 형태는 뭐랑 같았어? 마차 객실의 형태였고, 이게 뭘로 이어져? 당혹감으로 이어져. 그지? 뒤에 보면 for가 나와. 여기서 for는 접속사야. 절이오잖아. because의 뜻입니다. for가 접속사로 쓰였을 때 because로 해석할 수 있고요. Now, 이제는 the cover of noise. 이 해석 잘하자. 그 소음이라는 cover, 차단막. 소음이라는 차단막. The cover of noise, 소음이라는 차단막. In the horse-drawn carriage, 마차가 끄는 그 소음이라는 차단막이 was born,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초기 객실은 마차 객실의 형태인데, 서로 말을 안 하고 마주 보고 있잖아. 굉장히 당혹스러워. 오케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차는 마주보고 있어, 그치? 근데 이때는 뭐가 있어? 마차는 소음이 있어. 덜컹덜컹덜컹한 소음이 있다고. 그 소음이라는 차단막이 있었어. 이 당혹스러움을 막아주는.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아도 마차 객실에서는 서로 마주보고 있을 때 말을 하지 않아도 덜컹덜컹 소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색하지가 않았다는 거야. 근데 초기 객실, 기차의 초기 객실에는 이런 소음이란 차단막이 없어요. 마차보다 소음이 덜한 거야. 그러니까 말없이 그냥 마주보고 있으면 굉장히 뻘쭘한 거죠. 이해됐니? 내용 이해됩니까? 자, 미국의 레일로드 캐리지. 이 기차 객실. 1840년대에 디벨롭트 개발된. 여기서 디벨롭트는 PP야. PP야. 그래서 앞에 캐리지 꾸며주고요. 푸시 동사예요. 승객들을 포지션, 자리에다가 놓아뒀어. 자리에다가 배치시켰어. 그 자리가 뭐냐면, 가능하게 했던 자리, 뭐를 혼자 남겨주는 걸 가능하게 했던 자리. 인사이던스, 침묵 속에. 결국에는 이런 침묵 속에서 혼자 있어도 되게끔 만드는 기차 객실. 진도 어디 할 차례예요? 24번. 몇 번? 24번. 24번? 답은 뭐예요? 우울증. 설명해보자. 바이 전치사. 바이 전치사. 그 다음에 핸드가 명사인데. 밴드가 명사죠?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 분사의 수식이 맞는데. 그렇지. 홀즈 네임 컨치다운 5형식 동사로 뒤에 명사가 두 개면 능동, 한 개면 수동인데 뒤에 명사가 한개 와서 그렇죠. 자, 우리가 추가로 몇 형식 동사? 5형식 동사. 그렇죠? 5형식 동사 콜은 어떻게 푼다? 뒤에 명사가 두 개이면 능동, 뒤에 명사가 한 개이면 수동. 그거 여러분들 여기다 좀 쓰시면 돼요. 자, 뒤에 명사가 두 개이면 능동, 한 개이면 수동. 적었나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잘했다. 다 적었죠? 25번. 영민아. 눈길을 뚫고. 자, 25번 해보세요. 디스코리 듣다 들어오고 콤마 사이에는 부사절로 생략하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자, 얘가 좋아. 네. 그다음 커마 커마는 바로 써서 생략하고 여기는 무슨 절이라고 하면 될까? 부사절. 그렇죠. 접속사가 보이니까 그죠? 부사절일 거예요. 부사절이라서 버렸어. 접두동이니까 그죠? 그래서 they sold that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접속사 because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명사절, 목적어. 뭐이 정도를 이제 간단하게 보일 거고. 어차피 커머커머 있는 부분은 심플하게 버려버리면 되니까. 버렸습니다. 그럼 여기가 무슨 자리다? 운동사 그렇죠. 여기가 바로 본동사 자리인 거예요. 뒤에 목적어 있죠? Hint suggestion 이라고 목적어 있는데, 목적어 있다라고 해서 ing로 딱 찍으면 안 된다라고 한 거야. 본동사 자리니까요. 그래서 presented는 답이 안 된다. 아, 네. 얘가 답이지. 미쳤나봐. 얘가 답이지. 얘가 답이죠. 얘 무슨 동사니까? 과거 동사라서 능동이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왜 답이 안 된다? 본동사 자리인데.
마인드는 없이 없죠. 얘는 무슨 동사니까? 현재 분사입니다. 준동사죠? 네. 준동사는 동사가 될 수 없겠지. 그 다음에 옆에 붙어있는 suggestion, 옆에 붙어있는 that은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뭘까? 접속사의 동격절. 그렇죠. 동격절이에요. It's a his suggestion that 하면 이게 제안이니까. 그죠? 서제스션 다음에 나는 대도 뒤에 뭐 보나 마나 완전한 문장이 와 있을 거고 무슨 대신이니까 무슨 절이라고 했죠? 동격절. 무슨 절 먼저? 명사절이란 말 먼저 하고 나서 여기 있는 명사들이 무슨 절 역할이다? 동격절. 그렇죠. 동격절 역할이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명사랑 무슨 관계이 같다 이렇게 한 거죠. 뭐뭐라는 제안 이렇게 해석 알죠? 뭐뭐라는 그래서 여기는 명사절은 뭐뭐라는 이런 걸 해석을 하더라 배웠잖아요. 알 수 있겠죠? 자 26번 넘어갑시다. 26번 다 적었어요? 유중아 26번 답을 말해보고 설명 한번 해보자. 문장 구조부터 얘기해야죠. Discovery가 주어. Discovery 주어예요. 동사는? 풀어보죠. 자 동사 얘는? 목적어. 목적어죠. 여기가 뭘까? 자 여러분 이 문제를 풀려면 Prove가 몇 형식 동사인지를 알아야 되거든. 자 하나하나 볼게요. 일단 prove라는 단어가 주어 prove가 2형식 동사일 때 붙어 있어요. 2형식 동사일 때는 여기가 무슨 절이야? 이제 보호절이잖아. 그럼 너네가 얘기해봐. 보호절이 올 수 있는 게 형용사겠어요? 부사겠어요? 당연하지. 이건 못 온 다음에 자, 이게 2형식입니다. 3형식일 때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게 3형식도 있어. 아까 2형식이었고 3형식이었을 땐 뒤에 뭐가 나오겠어요? 땡이지. 그래서 끝. 이게 3형식이야. 또 누가 있을까? 4형식도 있어요. 자, 주어 prove 그 다음 뒤에 누가 나올까? IO DO 해석 어떻게 할까? 해석은 주어는 IO에게 DO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다 이거잖아. 그죠? 그러면 5형식은 없을까? 5형식 있죠. 여러분들 책에 나오는 5형식입니다. 그래서 prove가 5형식이 있고요. 목적어 다음 누굴 쓰겠어요? 한 번 더 해볼까? 형용사가 답일까? 부사가 답일까? 이거거든. 누가 답이죠? 그치? 자 지금 내가 우리 보니까 2, 3, 4, 5가 다 있거든? 근데 보세요 얘들 내가 지워버렸습니다. 왜? 시험 문제 안 나와. 그럼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딱 두 개야. 2형식과 5형식. 그 공통적이지. 공통적인 사항이 뭐예요? 부사는 이게 주격부어라고 부르죠? 목적격부어라고 부르고요. 부사는 누구 자리 올 수 없다. 보호자리 올 수 없다. 이해하죠? 그래서 correct가 형용사고 얘가 부사인데 목적격 보호자리니까 둘 중에 누가 답이냐 이거야. 이해했죠? 자, 영민아. 네. 해석을 해봅시다. The later discovery 해봐. 박테리아의 후기의 발견. 후기의 발견? 나중에 발견. 나중에. 이후에. 이러면 되지. 자, 박테리아 이후의 발견은?
뭐야 이거? 이거 쌤이야. 그냥 쌤이라고 해보자. 쌤이 뭐 했다는 걸? 쌤이 옳다는 걸 옳았다는 것을 증명했다. 목적어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해됐죠? 되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문법 문제에서 등장하게 될, 보게 될 프로그는 몇 형식이 있을 거다. 이 형식 혹은 두 개만 있는 건 아니야. 다 있어요. 2, 3, 4, 5가 다 있어. 다 있지만 문법 문제 등장하게 될 건 이 형식 혹은 오 형식이다. 됐죠? 자, 그 다음에 27번으로 가자. 유중환? 27번. 더 인스틴트가 주어고. 일단 여기서부터 콤마까지는 무슨 절이에요? 부사절이죠? 접속사,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wrong, 동사 뜻이 뭘까? wrong은 형용사도 있죠? 여기서 형사 아닐 거야. 뭘까요? 경민아. 잘못을 하다야. 오이 니가 한다면 걱정스럽다. 자, 그럼 when someone wrongs us 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을 했을 때,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해석돼? 되죠? 콤마까지 무슨 절이라고요? 부사절. The instinct 좋아죠? 동사고요. 지금 여기 무슨 자리예요?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라 뭐가 왔어? PP 온 거야. 자, 그럼 그려보자. 주어, 그 다음에 비동사 왔어요. 하나는 투부정사를 보호 자리로 썼고 또 하나는 뭘 썼나? 주어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보호자를 누굴 썼어요? PP형으로 보호자를 쓴 거예요. 이해했어? 그 차이죠? 자, 기억해 봅시다. 보호자리 투부에서 나오는 이거 한두 번 한 거 아니잖아? 영민아? 뭐지? 명사적이고. 그렇죠? 명사적 문법이고 해석은 뭐뭐 하는 것. 또 두 번째 능동. 능동이다. 왜요? 투부정사가 무슨 동사라서? 준동사라서 뒤에 뭐가 옵니까? 목적어가 따로 있을 것이다. 자, 여기 부분을 보면 BPP죠. 자,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PP형. 이걸 우리가 무슨 태? 수동태다 라고 배웠죠. 수동태니까 뒤에 목적어가 없을 거예요. 자, 그럼 차이점은 우리가 알았으니까 다시 한번 쳐다보니까 얘는 능동이겠네? 얘는 수동이죠? 보니까 그럼 뭘로 풀면 돼? 목적어. 찾아보자. Revenge 있죠?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뭐 하는 거야? 예를 들어 그러면 되죠? 영민아? 네. Take revenge. 복수하고. 해석해봐 그럼 처음부터.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을 했을 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본능은? 본능은? 복수하려는 것이다. 복수를? 하는 것. 하는 것이다. 복수하는 거예요. 영혁아. 네. 너가 영민이 등짝을 쫙 한 대 때리면 어떻게 돼? 너가 뭐 하고 싶겠어? 너도 너 돼! 이럴 거 아니야. 맞아? 그게 본능이야. 자, 잘 읽어봐. 좋은 인생 좋은 경험이다. I for an eye 뭐겠어? 눈에는 눈. 어? A tooth for a tooth 뭐겠어? 이는 이.
아, 서양도 이런 말이 있네. 그쵸?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아. 그지? 눈에는 눈, 귀에는 귀. 딱! 혹시 알고 있나? 이거 이렇게 똑같이 대감는 걸 법전이. 함무람. 오, 알고 있네. 함무람이 법전. 세계 최초의 뭐? 세계 최초의? 헌법. 법이 헌법? 왜냐면 그 전까지는 법치국가가 아니었단 말이야. 법치국가가 뭔지는 알지. 영어 시간이야?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법치국가의 시초인 거지. 법대로 해. 우리 법대로 해 이럴 거 아니야. 너가 얘를 주먹으로 한 대 때려봐. 얘 뭐랄 거야? 법대로 해 이럴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법이 있기 전에 어땠어? 나는 안 때렸어. 때려서 어쩔 건데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약자야. 얘가 힘이 세. 이거 어쩔 거야? 뭐 어쩌려고 그래? 네가 이렇게 했는데 억울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 왕을 찾아가. 법을 쓰는 왕한테. 왕이 힘 세니까. 법에서 뭐라고 써 있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도 한 주방을 이제 대라. 그걸 법전으로 쓴 게 함무라비 법전. 좋은 법이지. 맞아? 맞아? 자, 어렵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하냐 이제 또 해봐. if부터 comma까지는 어차피 무슨 절? 부사절이잖아. 자 여기 practice 동사 뜻. 영민아? 네. practice 연습하다는 아니겠지. 근데 뭔 뜻일까? 시행하다. 오 맞아 시행하다. 찍은 거 같은데? 아니야 알겠어. 명사일 때 뜻? 연습 말고. 연습 말고. 시행. practice. 중요한 뜻이 있는데. 관습. 야, 안 해. 응하면 안 돼. 영민아. 네. 어떡하려고. 거의 네가 한다며. 네. 믿어도 돼? 네. 믿음이 안 나는데. 자, 만약 모든 사람들이 이 철학을 뭐 하면? 어, 그렇게 생겨야죠. 연습하면 안 돼. All real. 우리 모두가 and the, 영민아? 네. 결국 뭐뭐 하게. 자, 문장부터 잘 봐. 동사야? 아니야. 동사야? 아니요. 아니야. 아니요. 위가 주어야? 아니요. 누가 주어야? 오리요. 설명해봐. 어, 오른 오리 주어고. 그다음에 바로 동사 안 났으니까 끊어요. 그다음에 관계사절 수식을 받고. 얘가 힌트인데?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가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자, 잘했어. 웬일이냐? 약발았나? 좋은데. 지금 뒤에 보니까 어떤 구조가 나왔어? 주동 다음에 전치사가 붙었어요. 맞아요. 전치사에 뭐가 빠졌어? 목적어. 어, 전치사에 목적어가 없어. 그래서 얘가 얘를 요렇게 수식해 뭐 생략돼 있을까? 목적어 빠졌는디? 목관대. 그렇죠. 목관대가 빠져있겠죠? 빠져. 자 이제 얘기해봐. 여기는 올이라는 글자가 주어에만 알았어. 사람이야? 사물이야? 의미적으로는 야, all I have to do 같은 놈이야. 네, 해야 되는 거.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물. 어, 내가 사물이 아니야. 이거 좀 왜 얘기해 주냐면, 자, 이 all이라는 단어가 사람의 의미가 되면 복수. 사람의 의미가 되면 복수야. 사물이면 단수. 그래서 동사도 지금 뭘 썼니 뒤에? 동사 이제 썼잖아. 이게 동사라며. 그래, 요렇게 수식일 거 아니니? 그쵸? 동사 같잖아, 이제. 이걸 알고 풀어야지. 올, 주어야. 주어가 동사해야 하는 것. 모든 것 하지 말고, 그냥. All I have to do. 해서 어떻게 할 거야? 내가 해야 하는 것. 내가 해야 하는 모든 것 이러지 말고. 이해했어요? 자, 주어가 동사해야 하는 것. 자, 우리가 end up. 해석.
결국 우리가 결국 끝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결국 도달하게 되는 것은 이래 되고요. 그 다음 is a world 세상이다. 결국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건 어떤 세상이다. 지금 여기서 보호 자리에 누가 왔어? 명사가 왔으니까 끝나야겠죠? 간단하잖아. 자, 그럼 다시 써보자. Join all 동사 왔어요. 비동사로. 그지? 보호 자리에 명사가 왔으니까 끝났는데, 안 끝났네. 뭘 소집을 받았어요? 간단하잖아, 이제. 자, 그 다음 얘기해보자. 여기에 나타난 단어가 누구냐? 그쵸? feel,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of은 생략도 가능해. 그래서 feel of A with B.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뜻이 뭐였다고요? A를 B로 채우다. A를 B로 채우다. 이게 무슨 태? 능동태. 그럼 with하고 feel 사이에 목적을 쓰면 되네. 있어요? 없잖아. 여기 없네 사이에. 그럼 능동관계야 수동관계야? 그럼 뭐로 가득한 세상이냐? blind 맹인인 사람들로 가득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면? 정말? 맹인이란 뜻 말고 없을까? 블라인드가? 여기 봐. 자, 블라인드가 일단 기본 뜻이 눈이 뭐냐, 그지? 그니까 맹인이라고 했잖아, 내가? 뜻이 또 있어요. 어머니의 사랑 활동을 해봐. 도둑 시간에 봤어. 도둑 안 됐나, 요즘? 학교에서 도덕 안 배우니? 재밌을 때 배우고 안 배웠어. 도덕성이 없구나, 니가 그래서. 도덕성이 없구나. 목적이 있는 거에 반대말. 한국말로. 너무 어려운가? 맹목적. 맹목적인. 그게 블라인드예요. 알겠어요? 왜 맹목적인 사람들이야? 어? 영민아, 엄마가 널 키워주잖아. 네. 엄마 아빠가 목적을 가지고, 어? 너가 나를 부양해야 해. 이러고 부양하겠어? 내가 또 도망가겠지. 쌤도 아들이지만 자식합니다. 얘가 날 부양하겠어? 야, 자, 그러면 블라인드 피플이 누구겠어요? 물론 장애인들 맞아. 그것도 있어. 근데 그거 말고 맹목적인 사람들. 어떤 세상으로 끝나게 될까? 결국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건 어떤 세상이야? 맹목적이고 toothless. 그러니까 여기서 눈먼이 맞아. 왜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거든. 응? 그럼 눈 멀고 이가 없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이 될 거야. 왜? 눈에는 눈이었으니까 너가 날 때렸어? 그럼 나도 네 눈을 뽑아. 내 이빨 부러뜨려서 나도 네 이빨 부러뜨려. 이렇게 하면 어떤 세상으로 가득하겠냐? 세상 사람들이 다 눈알 없고 이빨 없을 거야. 되지 않겠냐? 아니 놀다가 너랑 나랑 축구하는데 모르고 얘가 너의 다리를 부러뜨렸어. 어떻게 되겠냐? 너도 이리 와. 같이 부러뜨리겠지. 그럼 상한 사람 없을 거란 얘기예요. 이해했어? 왜 이런 법전이 지금 없어졌을까? 만약에 이러면 안 되겠지만 너가 얘를 살인했어. 이 법전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얘가 너를 없애야 되는데. 남이 대신 죽여준 의미가 없는 거야? 복수야. 여기서 중요한 건 복수야. Take revenge야. 이해했어? 근데 너가 없어져 버리면 복수 어떻게 할 거야? 그쵸? 그래서 이 법전이 바뀐 거야, 나중에. 알겠지?
자, 그 다음 28번 여기가 27번 아까 했었죠? 설명됐지? 이해했죠? 다 한 거지? 두 개다. 28번 영역아? 답. 22번. 지금 순간 푼 거냐? 네, 네요. 미리 풀으라고 안 했나? 안 풀어져 있어요? 아니요. 리시브드가 답이야? 잠깐만요. 리시 아가 리시 김하고 공이라고 했었는데 리시 김인 거 같아. 자. 힌트. 아, 나는 나돌리가 앞에 있어. 이건 안 해? 그럼 뭔 일이 벌어지냐? 도치. 알고 있네. 무슨 도치? 부정어 도치. 알고 있구만. 자, 부정어 도치. 정확히는 부정어구 도치입니다. 두 단어라서. 그래서 너희들이 나돌리로 시작하는 부정어구야. 네. 그쵸? 그 도치할 때 이렇게 바뀐다라는 건 알겠네? 맞아? 버돌서 다음 어쩌냐? But, 주어, also. 그 다음에 동사. 여기는 도치 안 해요? 도치는 여기서 하는 거야? 부정어랑 가까운 곳에서? 이해했지? 네. 그 다음, 여기 니네가 입으로 도치래. 좋아. 도치. 그럼 내가 도치는 머릿속에서 모양을 세 가지를 기억하고 있으라고 했죠? 영민아. 네. 도치의 모양 세 가지를 얘기해 보세요. 동사가 비동사일 때. 응. 주어랑 비동사가 올 때는 어떻게? 비동사 플러스 주어. 응. 비동사랑 주어만 바꾸면 된대요. 그죠? 이번엔 주어 플러스 무슨 동사? 일반 동사. 그래. 일반 동사가 왔어. 얘가 왔어. 이번에. 자, 얘는 도치 어떻게 합니까? 주어 플러스 did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자, do, does, did 주어 다음에 뒤에 누구요? 동사 원형이래. 그죠? 그 다음 조 동사. 주어 다음에 조동사 동사 원형. 자, 이렇게 오면 도치 어떻게 하자? 조동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자, 조동사하고 주어 위치만 바꾸면 되니까 뒤에는 동사 원형을 쓰면 된대요. 그쵸? 자, 이게 도치의 기본 세 가지 모양이다. 자, 그러면 해봐요. 더스가 무슨 동사겠어? 조동사겠네. 맞아? 얘도 조동사잖아. 그 다음에 주어 왔겠네. 동사 원형을 써야 하는데 얘가 동사 원형은 아니네. Experience. 동사 어딨죠? 동사 어딨지? Experience. 얘지. 내가 이 단어 중요하다고 했지. 왜? 명사랑 동사랑 스펠링이 똑같아. 내가 이런 단어 조심하라고 했지. 자, 나 이 단어 알아. Experience. 경험이야.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지. 응? 여기 Experience가 명사겠어요? 자, 그러면 구조를 좀 보자. 주어가 명사인데, 아니 이쯤 되면 여기 동사가 나와야 될 자리인데 동사가 안 왔어. 그치? 명사가? 네. Received 해야 아직도? 수시. 얘는 무슨 자리죠? 분사. 그렇지. 아, 분사 문제 이렇게 꼴 수도 있구나. 거지 같네. 그치? 아니 도치면 도치면 내지 뭘. 어? 이것까지 이렇게 복잡하게 냈어? 라는 게 수능이야. 그치? 수능은 이렇게 나와. 얼마나 되게, 아니 출제집중에서 생각해봐. 응? 니네가 출제집중에서 생각해봐요. 문제 하나만 갖고 한 문제밖에 안 냈는데 이게 왜 수능형 문제인지 알려줘? 문제는 하나밖에 안 냈지. 물어보는 건 개념이 몇 개야? 여러 개. 이게 수능 문제야. 문제 하나만 가지고 너희들 엄청 괴롭힐 수 있는 문제. 다 봐야지. 이런 걸 수능에서 좋아한단 말이야, 출제자들은. 그럼 거꾸로 생각해봐요. 이런 걸 공략해야지. 이런 걸 맞추는 게 1등급. 응?
부정어 도치야 알아. 에이, 지역에서 주어 동사 도치 바뀐대. 이것만 안 했나 이때 놈이 아니야. 이것조차 모르면 이제 광인 거고. 어? 알잖아. 그러면 이제 니네 눈에 뭐가 보여? 이제 니네 눈에 얘가 보여야지. 얘가 얘 뭔데? 나네? 이해하시죠? 네. 이제? 매우 매우 좋은 문제다. 자, 문법 먼저 중요할까요? 아니죠. 이거 도치했다라는 건 눈에 띄게 만들었던 거라거나. 문법에서는 여기가 중요하지만 독해는 어디가 중요할까? 얘가 중요하다며. 나든 얘기 보도스가 안 나면 이네. 독해 버전으로 볼 때랑 문법 버전으로 볼 때랑 중요한 포인트가 달라요. 이게 만약에 독해 문제 지문에 있다. 그러면 누가 중요한 내용이야? 이 버덜 써 있는 부분, 이 부분이 내용적으로는 중요한 거야. 이해했어요? 영민아? 네. 릴리? 뜻? 릴리프요? 어, 여기 릴리프. 뻗어 펜을 릴리프. 뭐하는거? 알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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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인가? 믿음? 아니, 아니요? 믿음? 아, 아니요? 완화인 거 아니야? 영역은? 네. 릴리프. 편안함? 비슷해. 안도. 동사가 어떻게 생겼어? 이게 동사지. 뭔 뜻이야? 완화시키다. 완화시키다. 고통을 줄여주다. 경감시키다. 이런 단어였죠. 내가 니네 청덕은 한 것 같은데? 내가 수업 시간에 리딩 파워 할 때 기억 안 나? 한 것 같은데? 싹 까먹었지. 슬프하고 동의할 때. 맞아. 얘도 있고. 고통을 줄여주다. 완화시키다. 경감시키다. 했죠? 네. 릴리이브가 동사였고 명사가 릴리이브야. 응? 그러면 릴리이브 구즈. 이거 뭐겠어? 구즈는 아니야? 상품. 응. 릴리이브 구즈가 뭐겠어? 이번에 막 폭설이 내렸어. 도로가 막 차가 못 다녀. 네가 굶어 죽을 것 같아. 국가에서 어떻게 해? 1번 널 죽게 내버려 둔다. 그럼 국가에 대한 배신감 느끼지 않겠냐? 국가에서 뭐 해줄 거야? 헬기 띄워서 니네 마을에다가. 자, 이게 릴리프 부스가 뭐냐면 구호품이에요. 구호품. 구호물품. 왜? 왜 이게 구호물품이겠어? 어? 너가 똘딱 굶게 생겼는데 갑자기 헬리콥터에서 물, 라면, 뭐 쌀 이게 하늘에서 떨어져봐. 어떤 느낌 들겠어? 어, 살았어. 그게 구호물품 아니겠냐? 그죠? 안도, 안심 이 뜻이란 말이야. 이해했죠? 나중에 네가 오지에 갇혀가지고 혹시나 알아? 혹시 모르지. 오지에 갇혔는데 박스에 나무 상자에 릴리프 구스가 써있어. 혹시 폭탄인가? 얼마나 무식한 짓이냐. 그치? 릴리프 구스라고 써있으면. 29번. 자, 해보세요. 29번. 성은아? 해보세요. 누가 덕이냐? 그리스. 어, 설명해봐요. 어, 그리스 씨가 되면 올라왔으면 동경이